안녕하세요. 입시민족의 사용설명서 김상혁 선생님입니다. 이번 그림도 리뷰 한번 시작해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디 학교 어떤 제시물로 나온 주제였죠? 어디 기출문제는 아니고 백석대학교 머리를 그만 만들죠. 네, 백석대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게시물들 사진을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서 뭐 내겠다 이거겠죠. 그릴만 하고 교육적인 거 뽑아서 친구들이랑 수업적으로 진행 한번 해본 소재입니다. 그림에 주안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너무 뻔해요. 기초 디자인은 소재마다 가지고 있는 조형성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수어가 가진 조형성은 굳이 따지자면 이 블루랑 레드에 대한 보색, 또 흰색이라는 거, 얘는 또 톤이 좀 어둡다는 거, 그래서 그런 톤에 대한 어떤 리듬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의 조형성, 그리고 이게 면이라는 거, 옆에서 보면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어떤 조형성들을 가지고 화면 구성을 했죠. 이 카드 물체가 흰색인데 종이라서 좀 얇잖아요. 흰색 물체인데 얇은데 어떻게 이제 덩어리감이라든지 그런 걸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런 이거는 뭐 다들 쓰는 방법일 텐데 얇으니까 톤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어서 톤 차이를 준다거나, 알면 또 원기둥이 양감이 잡히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자? 두께를 잡고 그림자를 잡아야죠. 이 그림에서 묘사의 포인트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카드라서 그나마 두께가 있는 종인데 종이가 나왔을 때 너무 두껍게 잡으면 당연히 어색할 것 같아요. 흰색이라서 외부 마감이 안 될 수 있는데 마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뭐 이런 걸로 가려준다거나 주름을 잡거나 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각도를 넣거나 뭐 그런 식의 상황들을 내가 넣어야 이게 흰색으로서 이렇게 밖으로 외부로 뻗는 그런 간섭색이 생기지 않는 상황들, 그림자를 연출하거나. 저는 노하우도 받았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인데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 말은 제시물이 가진 어떤 물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거. 너무 과하지 않게. 뭐 과한 표현을 좋아하는 학교가 덜어 있지만 이런 것만 해도 뭐 이렇게 찝는다. 단순하게 찝고 뭐 이렇게 종이라는 거를 구기면은 좀 너무 훼손한 느낌이 드니까 뭐 접히거나 딱 꺾인 느낌. 이 온카드가 아니죠. 트럼프 카드. 트럼프 카드. 이렇게 펄럭이는 이런 연출들. 카드 맛을, 카드 맛을 할 때 나오는 이런 모습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인 이미지, 물성을 활용해주는 것이. 이런 느낌. 넣어주세요, 이런 느낌. 그것도 조형성이니까 관찰을 하는 게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이플러 이게 형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곡선적인 것도 있고 직선적인 것도 있고 또 이게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각의 유동성이 있어서 그 형태를 정확히 시간 안에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닫혔을 때랑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 투시도 굉장히 좀 헷갈린 면이 있죠. 오늘 리뷰는 뭐 간단하게 여기서 마감하죠. 질문이 하나 마지막 있는데 요새 조금 화면을 계속 영상 찍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 보이려고 자꾸 머리를 이렇게 영해 보이게 노력하고 오신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나이가 이제 좀 차가니까 최대한 이제 이런 앞머리로라도 사용을 해서 제가 최대한 동안을 유지해야 뭐 보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맞다. 그리고 여러분 다들 아시죠? 구독과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보면 재미도 있고 힘도 나니까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림을 좀 자세히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표현이 사실 그렇게까지 뭐 엄청 뭐 극사실주의까지 가는 건 아니고 적당히 이제 1m 정도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런데도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냥 대략적인 정리만 했다는 거. 여기도 뭐 질감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정리만 하는 거죠. 깔끔하게. 그리고 또 색연필에 어떤 선재들이 남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톤으로서 보인다는 거.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듯이 뭐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효과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관찰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미세하지만 그리고 좋은 그림이라고 해서 일단 뽑혔을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관찰은 어땠는지 확인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런 거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비친다는 이런 연출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저렇게 미세하게 신경 쓴 투시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두께 같은 것도
다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푸는 듯한 이런 디테일들을 보시면 감동을 받겠죠. 네, 아무래도.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림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你。